물들어 단 한 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한 대우조선의 양이 덴마크 선주로부터 해양 플랜트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의 양은 덴마크 선주인 동에너지로부터 원유 생산용 해양 플랫폼 한기에 대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주 측에 따르면 계약 불이행이 해지를 결정한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채산성 확보를 우려한 선주가 계약을 취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금의 대부분을 인도 시점에 지급하는 헤비테일 결제 방식이 아닌 공정진흥률에 따라 대금을 건네는 프로그레스 페이먼트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미 선주로부터 계약 금액의 약 80%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해양 플랜트 계약 변경 해지는 올 들어 총 5건에 달합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도 올해 2월에 인도하기로 한 LNG FPSO 하부선체 납기일을 선주의 요청에 따라 올해 12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